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란말이나 볶음밥에 넣어서 먹으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은 걸로 볶음밥을 해 먹을게요. 밥 양이 예전에 제가 먹던 거에 비해서 딱 절반을 줄였어요. 보면 돼요. 밥은 이만큼씩 거의 4스푼이면 다 먹을 정도의 양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이거는 배가 슬슬 고파서 가져온 짭짜리 토마토예요. 여러분, 저녁은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요거는 언니가 준 닭가슴살인데, 아까부터 해동을 시켰고,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끝이래요. 이거 파프리카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소인데, 어제 로또마트에서 하나에 99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별로 하나씩 사왔어요. 짠, 여러분, 여기에 고구마가 조금 들어있어요. 제가 샐러드 먹는 거는 드레싱 없이 그냥 먹어요. 짜잔, 여러분, 오늘의 제 저녁밥입니다. 노 드레싱 샐러드랑 닭가슴살.
다음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시리얼 바를 이걸로 만들 거예요. 일단은 이 아몬드는 좀 썰어줄게요. 짠! 요렇게 시리얼밥 만들었고, 요거는 가루들이에요. 요플레에 넣어 먹을 거. 이제 냉장고에 넣어줄게요. 6시 반에 먹는 저녁입니다. 고구마, 여기 감자랑 단호박이 들어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풀이지만. 여러분, 이게 제가 어제 만든 시리얼 파인데 오늘 친구한테 좀 가져다 주기로 해서 포장을 할 거예요. 주문권 이렇게 잘 된 거 이런 거를 챙겨줄게요. 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잘 된 거 총 11개 이렇게 선물을 해줄 거고, 여기 있는 거는 포장이 잘 안 됐는데
일단 한두 개만 가지고 가볼게요. 지금 밤인 9시 53분인데 지금 친구가 집 앞으로 오기로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콩나물국은 엄마가 해주신 건데 너무 먹고 싶어서 콩나물이랑 국물 한 조금 퍼왔어요. 미안해. 안녕. 아, 예뻐. 여러분, 저 오늘 도로주행 가는 날이라서
원래 1시, 7시면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계란 한 개를 먹었고, 혹시 오다가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으면 먹을 시리얼 바도 하나 챙겨서 지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시간 교육을 받고 집으로 바로 돌아오는 거라서 12시 전에는 집에 올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점심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를 다시 켤게요. 안녕. 지금 얼려 있는 상태라서 한 180도에 15분 구워보고 부족하면 더 돌리고 올게요. 이틀 정도 뒤면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두분 며칠 동안 대기도 못 들어가셨죠. 밤에 보니까 의자에서 주무시던데. 회의는 아버님도 계시고 저희도 자주 체크할게요. 선생님, 시간 되시면 센터 한번 놀러 오세요. 선생님 오시면 센터도 완전 잘될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가족한테 현미밥이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라 오늘 저녁은 현미밥이랑 버섯이랑 쌈채소, 야채 대신에 쌈채소를 가져왔고 김치찌개를 해서 너무 먹고 싶은데 국물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젓가락만 가져와서 두부랑 김치만 좀 골라 먹으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